보전 돌게이트입니다.
지역 인천행 고속도로 경제자유구역 송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3으로 다윗을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다윗은 다른 것보다 지혜롭게 행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늘 승리했습니다.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올 때면은 여인들이 소고와 경세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습니다. 소고는 히브리어로 투핀입니다. 즉 북입니다. 그런데 경세는 무엇일까요? 경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루시인데요. 히브리어 삼을 뜻하는 샬루시가 어근입니다. 그래서 줄이 세 개 달린 타악기로 추정됩니다. 이집트의 벽화를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히브리어로 추정되는 곳 약 600m 앞 송도 사거리에서 경제자유구역 IT센터 방면 좌회전입니다. 흔적이 있는데요. 아마도 이곳에 살고 있던 여인들과